영화 일정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잘 이렇게 마지막까지 조율을 지금 네, 예. 해가지고 저도 멋있게 턱시도 입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턱시도는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아, 네. 준비. 네.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렇게 화려한 거 말고 좀 검정색 보타이와 함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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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율만 되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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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영화 그 제작사 이제 사이더스 이한대 대표님께서 베를린 영화제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네? 이제 배우들과 이제 감독님에게 턱시도를 선물해 주고 싶다고 해서 배우분들이 다 이제 턱시도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날아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짧게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젊은 배우들이 여러 명이 같이 나온 앙상블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정말 네. 저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 영화에서. 그래서 이렇게 또 젊은 배우들이 혈기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영화를 네, 꼭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저희 영화가 굉장히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오락적인 재미와 어떤 쾌감과 그런 스릴러적인 굉장한 장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저희가 너무 즐겁게 현장에서 진짜 친구들처럼 그 배역처럼 너무 잘 연기를 열심히 했으니까 분명히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뭐 저 아직 영화를 저도 다 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촬영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 어떤 영화의 비주얼과 사운드 같은 것들이 너무 기대가 저도 많이 되고 예전에도 한번 어디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전에 보지 못했던 앵글들과 시도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앵글 안에 제가 이제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앵글에 나오고 있는 배우들이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저는 이 영화를 잠깐 이제 후시하면서 봤을 때 너무 놀라웠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느꼈던 그 촬영 현장에서의 공기와 기운이 아마 관객들한테 전달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아마 감독님의 그 좀 섬세한 연출과 좀 강렬한 직진하는 모습과 이 저희 젊은 배우들의 아마 그 열기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